네, 동진님. 아, 저희 이번에 새 광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아, 어떤 광고죠? 저희 브랜드명이 모자란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요? 저희 제품이 가발이에요. 아, 가발이요? 아, 혹시 하실 양 있으세요? 광고료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500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3,500입니다. 에? 아, 500만 원이요? 네네네. 이거 한달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달이요? 한 네. 달은 에바 세바고요. 네, 아. 아, 그리고 이거 가발 광고여서 선흥님 단독으로 진행되는 점 말씀드립니다. 왜 저만 해요, 근데? 민머리 빠박이가 선흥님밖에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럼 진행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엄마! 하소스. 당연히 구랍니다. 샌드박스는 절대 그딴 광고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뭉딱같이 일주일 동안 비웅딱 같은 가발 쓰는 모습 함께 보시죠. 읍시읍시 렛츠고! 친구 일주일 동안 가발 박제하기. 야, 김선은, 뭐야, 너 키웠는데, 키? 나 저기 가발 광고 들어왔거든. 너 말고. 너만? 당연하지. 우리 중 병원이 나밖에 없잖아. 근데 가발이 왜 이것만 왔지? 잠깐만, 가발이 이게 맞아? 아니, 가발이 이게 그걸 일주일 동안 써야 된다고? 어때? 봐봐. 왜 이상해? 내가 머리가 있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좀더 위로 써볼래? 여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정수리가 여기 있잖아. 야, 내 정수리가 여기 있는데. 위로 돌아봐. 나는 지금 만질 것 같은데, 괜찮아. 아, 대기실은 안 돼. 야! 근데 앞모습은 괜찮은 거잖아. 앞모습은 괜찮으니까. 나는 오랜만에 머리가 생겨서 기분 좋은데? 니들이 씻을 때는 가발 안 쓰네! 씻을 때 가발 쓰면 망가지지, 정신아! 정신아, 500을 왜 주겠냐? 몰라, 씨발, 찍어가지고 니가 씻을 때는 가발 안 쓴다. 이게 맞나, 씨발. 잠깐만, 도전 좀 어떻게. 그럼 이왕 이때는 나도 찍어줘. 니 브이로그를? 어. 와, 너 머리 존나 오랜만에 감는 거 아니야? 3년 만에 감는 거.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머리. 네, 안녕, 머리. 가발인데, 우리 내 머리 때는 머리를 감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짜증이 나죠.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모자란 사람 가발. 씨발, 왜 이래? 관리 잘해. 근데 동진님, 네네. 이 가발 있잖아요. 이거 씻을 때도 써야 되나요? 네, 당연하죠. 그 광고 단가가 500이라서 그거 절대 리뷰한 동안 벗으시면 안 돼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추가로 일주일 동안 그거 브이로그처럼 계속 찍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머리 손질 중이었구나. 그 뭐야? 저기 오늘은 흰색 오늘. 여기는 빡빡이고 가발 안겠습니다. 치과요, 저 치과. 머리카락이 생기는데. 아니, 이거 머리 티 많이 나나? 귀여워. 괜찮아. 야, 너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네? 머리. 저 이거 가발 티 많아. 빡빡인데.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아니, 훨씬 안 나지. 네, 다음으로는 특별한 분이 축가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눈마소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선웅님. 아,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상 그 보내드렸거든요. 아, 네네. 그 입금이 그 혹시 언제죠, 그게? 아, 그거요? 네. 그거 뻥이에요. 오늘도 김선웅 조져야지. 축가. 어, 김선웅을 존나 괴롭힐 거야. 축가,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 축가.